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일차 for 명령을 사용하여 똑같은 작업 반복하기입니다. 교재는 42페이지네요. 교재에 나온 예제대로 해보겠습니다. for x in range 10 print Hello.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F5 눌러서요. 저장을 하고,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요. 여기에 우리 데스크탑에 있었었죠? 마이파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04 4일차라 공사예요. 그리고 A 첫 번째 거는 A고 그리고 헬로 인사말 점파이 점파이는 안 써도 자동으로 붙는데 그래도 이제 써볼게요. 그러면 대화형 창이 쉘이 뜨면서 결과값이 나오죠. 헬로를 10번 썼어요. 이렇게 무언가 같은 것을 반복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for 뭐 하고 in range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책에는 제목이 for 명령을 사용하여 똑같은 작업 반복하기인데 for 자체가 그런 반복의 의미는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한 다른 동영상이 있거든요. for 하고 to의 차이를 강의한 게 있는데 그 강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for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서 여러 군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개를 나타내는 거가 돼서 그런 반복으로 여기서 쓰이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이제 x라고 한것 같고요. 알파벳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콜론을 썼잖아요. 콜론을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칸 들여썼죠. 이름은 여기서부터 하나의 구문이 되는 거예요. 문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글을 쓸때 문단이라고 해서 보통 들여쓰기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들여쓰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들여쓰기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이제 한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여쓰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내어쓰기로 하죠. 근데 지금 이 파이썬에서는 이게 거꾸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 그 들여쓰기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첫 글자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세미콜론 쓰면서 여기서부터 문단이다. 해서 이제 들여쓰기를 한 거죠. 책 44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0만 개 이렇게 쓰면 10만 개쭉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멈추고 싶으면 컨트롤 C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된대요. 이건 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건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1000번을 한번 바꿔볼게요. 10000번으로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F5 눌러서 OK 하면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면 멈추네요. 예. 쭉 나가다 지금 멈춘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교재 47페이지고요. 그림 그리는 거네요. import turtle st 방금처럼 st라고 붙였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영어이기 때문에 단어마다 다 떨어뜨려 써야 됩니다. 삼각형 그리기.
그런 설명문은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인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FD라고 생략 약칭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Left라고 나왔고 120 삼각형이니까 120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T로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Backspace 눌러야 돼요. 이제 다른 거 써볼게요. 책에는 X로 돼 있어요, 계속. 아, 사각형이니까 네번 반복하는 거죠. T, forward, back. T, left, 50.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각형 할때 이거를 계속 네번 반복을 했었어요. 반복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썼었는데 지금 이건 반복 안 하고 한번 명령으로 끝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For more in range를 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한게 지금 여기 답이 나오네요, 바로. 그리기 D Circle 5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F5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4일차 세 번째, 그러니까 C, 그다음에 turtle.py 했네요. 대화창이 뜨면서 예,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지난번에 한 거하고 같죠? 우리가 2일차에 이거와 같은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죠. 사각형이면 이걸 네번 반복해야 했는데 지금 이 명령어를 for 명령어를 쓰면서 반복 없이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해졌고 여태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 수업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요. 여기서 t color 배웠었죠? color blue로 할까요? 그 다음에 T, pen size. 3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나요? 요 100감 방 끈가는 건뭐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볼게요. 컬러 여기도 바꿔주면 되겠죠? 옐로우로 바꿨고, 이거 5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펜 사이즈 컬러 무슨 색깔로 할까요? 와이드 색깔이 여기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해보죠. 이렇게 해서 아까 다른 거니까 Save As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F5 눌러서 run 해야죠. 예,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것을 수치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서클이 50이잖아요. 요거를 500은 너무 크네요. 80으로 바꿔보고, 요 forward도 한 15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각도는 바꾸면 이제 모양이 달라지겠죠. 사각형이니까 90도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F5 눌러보죠, 뭐. 이렇게 달라졌네요.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는 4일차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도 뭐 아주 부담 없고, 뭐 처음에 이제 숫자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문자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지금 그림 그리는 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점점 간단해지는 걸 배우고 있어서 뭐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5일차 과정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